돌아올 땐 무거울 텐데 혼자다. 내가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, 안 시켜. 왜요? 또 노인도 좀 편해야지. 그렇게 많이 시키고 숙지를 안 해. 왜 그럴까요? 모르지 왜 그런지. 사랑해서 그러지 뭐. 아이고 웃긴다 참. 뭐요, 다리도 양짝 수술을 했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내가 시키질 않았지. 가서 오늘도 자기가 또 온다 하는 걸 내비두라고 내가 또 온다고 이렇게 가져왔어. 남편 생각해 주는 건 역시 자식들도 아니고 곁에 있는 아내뿐이다. 내일도 많고 조팝나물도 많고 전세계에 다 먹는 나물이네. 요거는 내이고 요거 캐보면 요 뿌리가 좋잖아요. 뿌리도 요 좋고 요거는 쏙쇠라고 요거는 질창고 요거 터덕터덕한 거 요거 조팝나물 요거 요것도 먹는 거고 요 못 먹는 거 한 개도 없어요. 다 먹어요. 이걸 먹고 생명을 보지하고 살았는데 항상 보면 이게 감사해요. 이 풀잎파리가 감사해. 좋은 물 먹고 운동하고 이러면 더 건강해지잖아요. 가난한 시절 풀과 나물로 지은 거친 음식들은 오히려 지금에 와 약이 됐다. 아, 이 물맛 좋다. 산이 내어주는 약수에 보답이라도 하듯 약수터 주변을 청소하는 영순 할머니. 싹 씻어 놓으면 가는 사람, 오는 사람 한 번씩 이거 물을 또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. 이시 커먼요 청대가 있고 이래면 이거 먹는 사람도 기분 나쁘잖아요. 워낙 깔끔한 영순 할머니지만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앞선다. 네 입에서 어째 그리 이쁜 물이 나오나. 아이고 이쁘다. 못 듣고 말 못하는 거북이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. 세미야 고맙다. 잘 있거라. 또 다음에 오마. 할아버지 대신 오긴 왔는데 힘에 붙이려는 그때 사랑하는 그분이 등장했다. 아이고 물 마중 하자 오십니까? 아이고 그래요. 좀 세워요. 내가 이제 해야지. 아 그래. 고마워요. 손이 쉬는데요. 이게 좀 뭐 이제서 뭘 주느라고 그래. 그 아까 잊어버렸어요. 아 부러워. 야 그래. 그래 천천히 따라와요. 물이 쬐질 깨질라고만 더 되지.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니 살면서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있었을까 싶다.